우리 군의 수뇌부에 계신 분들이 이 법률안조차도 읽어보지 않고 있어요. 그 기구의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네,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달에 합참에서 북한의 핵시설과 사생무기의 능력평가 군인 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관계하시는 분이? 제가 확인해서 네. 마지막 그 발언이니까 그냥 마무리 발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방위원회만 4년을 쭉 했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부분 도와주시고 뭐 염려해 주셔서 그래도 꽤 알찬 4년의 의정활동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장관님을 비롯해서 군인분들께 전해드리고요. 또 제가 성격이 별로 좀 부드럽지 않아서 저 때문에 조금 마음을 상하셨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잘 이해해 주시고 사과해 주시면 그 사과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김광진 의원님께서 국방의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특히 젊은 장병들의 사기 복지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발전 위해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